오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게요, 2주에 도매시장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인기 있고 그래도 건품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조끼 같은 경우 이게, 아이고 이거 안 보이죠?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 보면은 비즈로 자수로 이거 어떻게 했어? 야 너무 신기해. 이거를 사람 손으로 다 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비즈로요 낭낭 이렇게. 사이즈는 5, 6, 6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입는 요 차림에 그 내가 그냥 반팔티 면티를 입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딘가 모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우리 나이 때는 그래도 뭘 걸쳐줘야 돼. 아니면 스카프를 하던가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그러면 이제 뭔가가 옷이 참 그런 것 같아. 아우터를 입었을 때는 좀 안정감? 어디 가도? 그럼 여름 아우터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막 그렇다고 막 언니들한테 이거 괜찮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게 집에 비슷한 게 있으면 아 반포맘 쫄티나 반팔 같은 데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반포맘이 청바지랑 파랑색 반팔티랑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시장 가면 또 저렴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를 사야지가 아니라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코디해도 괜찮잖아요 언니들. 그럼 이렇게 후드 달린 거 그죠? 이런 와펜이나 로고 없이도 예쁘니까 이렇게 입을 때 지혜로운 엄마가 되자 이거지. 괜찮은 아우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안에 대충 입어도 되는 거, 밑에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 거.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원단이 참 이렇게 뒤집어도 세상에 옷이 하이퀄리티의 특징이 제가격을 받으려고 되게 노력한 브랜드들. 제가격을 받는 면 폴리. 이게 면 폴리구나. 그 면 폴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런 거지 린넨사 같은데 폴리로 생긴 결이 보여.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이 보이고 뭔가가 자켓처럼 무겁다라는 것보다 옷을 봤을 때 가득 가득하다. 그러면 이걸 두고두고 입어도 참 내 옷 하나는 잘 샀다. 그런 옷이에요. 그럼 제가 이 색도 한번 입어보고 이 색도 입어보는데 이건 당연히 어울리겠지. 네이비 색이니까 그 경쟁력은 이쁘고 고운 사람이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예쁘고 막 웃어봐봐. 엄마 잘 돼가나 보다. 아유 안심이야. 우리 엄마 그래도 우리 옛날에 뭐 경기 안 좋을 때 야구에 빠지고 했던 뭐 그런 정권들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 엄마 반포드레스 빠져서 그래도 안심이야. 우울하진 않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뜰 하나 뜰. 그냥 이렇게 생각. 트위드 자켓인데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그득한. 팔도 가려지고 붙지도 않고 반포드레스 옷은 다 코디 다 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짜라라라라라라 꽈당 한번 해줘요. 내가 엄마들은 키가 일단 작잖아. 길게 입었을 때 다리가 짧아 보이고 경쾌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짧게 입을 때 밖으로 좀 뭔가가 블라우스를 뺀다거나 니트를 빼거나 그렇게 했을 때 더 활동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브랜드에서도 다 짧아요. 중년의 옷들이 조금 크긴 커요. 낙낙하게. 그러면 정사이즈긴 한데 저는 이거 있죠. 이 사이즈 7원이나 7반 언니들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여기다 흰색 티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또 예쁠 것 같아요. 청바지랑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참 잘 만들었다. 린넨 자켓 당연히 필수 아이템이죠. 근데 이건 좀 멋쟁이 언니들. 그럼 멋쟁이 언니들의 기준이 뭐야? 그러면 그냥 요런 린넨 좋아하시는 멋쟁이 언니들이 있어. 그럼 방송 보다가 이건 내 거네 이런 언니 분명히 계시거든요. 한복처럼 곱게 만들어진 선이 예쁜 자켓이 있네. 참 브랜드답게 잘 만들어졌어. 얘도 그렇고 색깔도 스몰 사이즈, 오 사이즈네. 그럼 이렇게 입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지랑 이렇게 입었어요. 자켓을. 근데 린넨 자켓이 특징이 뭐냐면 언니들 입다 보면은 이 린넨이 내 몸에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후리후리해지고 그 멋스러움이 딱 걸어놨을 때 오늘 내 몸에 딱 맞춰서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깨 뽕이 좀 있네요. 한 이게 한 3mm? 아주 얇고. 예뻐요. 깔끔하다. 이거는 이제 저처럼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런 멋스러운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린넨 자켓이지. 이렇게, 이렇게 뚝. 이건 66인가? 이것도 스몰이네. 사이즈입니다. 이건 뭐 둘 다 내 거네. 네, 사용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해요. 안 그래도 린넨 자켓을 하나 사야 되는데 하나 세면 안에 카키 색으로 되어 있네요. 어머 그러네. 이 배색이 예쁘다. 아 그러네. 이것도 생각을 해서 했네. 편안하게 멋스럽게 아주. 요거 하나 하는데도 공정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못 따라 하겠어. 자수 놔야죠. 자수 놓는데 스팡클 올려야지. 스팡클 사이에 눈 같은 그 비즈를 또 스팡클 위에 접시 위에 또 다 올려놨어.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브랜드인가 봐. 이거를 이거 공정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귀염귀염한 게 이번에 바뀐 단추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얘를 자켓으로 볼까 블라우스를 볼까. 근데 엄마들이 특징이 그 블라우스나 남방은 티 같은데 자켓으로 잘 입으시잖아요. 여기에 또 스트링이 이렇게 있어요. 옷이 아까 그 짧은 옷인데 얘도 짧은데 느낌이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짧지 않은 어떤 그런 동그란 귀여움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짧은데 짧지 않은 그 느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지금 자켓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자켓. 왜냐하면 여름엔 일단은 아우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짠. 아우 얘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 원단을 시장 가서 비싸게 사서 양장점 가서 이거 디자인 해주세요. 고급스럽게 아주 세련되게 100년 입어도 될 판이야. 디자인 자체가 그래 이 느낌인 줄 알았어. 아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동그란 이 디자인 자체가 이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야 요건 뭐 딱 그냥 566 사이즈 정 사이즈 딱 6반까지 욕심내도 돼요. 근데 5는 5 66은 66 옷이 막 큰 거 막 그런 것보다 등치 작은 언니들이 예쁘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뭐 여기도 사이즈가 있긴 있는데 제 사이즈 입으셔야지 예뻐. 왜냐면 길이감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생겼어. 세상에. 아까 그 큰 사이즈보다 얘는 딱 떨어지게. 그럼 제가 여기 청바지랑 입어서 이렇게 다니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딱 맞아, 딱. 그리고 보는 사람보다 입는 사람이 더 편안한? 뭔가 이렇게 편안하다는 게 뭐냐면 나를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마른 사람들이 좀 너무 큰 옷 입으면 하루 종일 하고 정신없어 하잖아. 근데 얘는 큰 옷이긴 한데 입은 사람한테 딱 맞춰진 최적화된 마자켓? 이렇게 생겼어. 귀염귀염하게. 그럼 요건 베기 팬츠 그 정장으로 생긴 거 있죠. 여름 베기 팬츠 입고 여기 스카프를 매는 목에 뭐 골드라든지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뭐 아무거나 펜던트 있는 목걸이 하나 하시고 가방 하나 딱 들면 요런 느낌. 아이고 참하다 참. 마른 언니들한테 최적화됐고 마르지 않은 언니들은 5 입는데 내가 가슴이 크다 그러면 66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애매하지만 애매할 때는 그냥 정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라든지 린넨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었을 때 참 희한한 게 원단의 그 신축성 때문에 내 몸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옷에 맞춰지는 경우가 있고 옷이 나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옷들은 날 좀 세워주고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참 엄마가 왜 이렇게 세련됐어. 자 백화점 음악회 미술관 가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오늘 신상이 별로 없네. 내가 가장 핫하네. 마치 하나의 나비같이 뭔가가 나 여자야. 나는 여자이니까. 얘 딱 전형적인 청바지랑 입어도 그죠? 그 다음에 검정색 정장 슬랙스 아니면 여기 마바지 같은 거 화이트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좀 베이지 계열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검정 마바지랑 입어도 시원한 스타일이에요. 흰색 좀 비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입어보면서
언니들한테 비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참 그냥 이렇게 입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백이랑?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백이 프롬, 요거는 백이고 요거는 위에는 너무 여섯스. 근데 이거 검정을 입었다 그러면 다르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막 엄발하고 그렇긴 하지만 막 밉진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블라우스가 참 뭐라 그러지? 입었을 때 편안하고 시원하고 또 여기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바람도 술술 들어가면서도 통통함 좀 가릴 수 있는. 자, 우리 매니저님은 검정이에요. 네. 그러면 검정 손 한번 펴봐봐. 그 느낌이야. 그럼 가까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그치? 돌아요? 여기. 돌아요? 어, 돌아요? 좋아, 좋아. 좋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저는 조거 팬츠. 여기는 와이드 팬. 와이드 핏.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색깔 맞춰서 돌아보자고.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를 여기서 봅니다. 이게 색깔이 둘 다 네. 시원하지, 옷이. 네. 이게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안 입어봤지만 등치 크고 좀 통통하시고 내가 멋부릴지도 모르는데 자켓 하나는 고급스럽게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한테 좀 최적화된 옷.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트링도 있고 사이즈도 좀 넉넉하고 뒤에는 이렇게 좀 큰 블라우스 느낌? 앞에는 좀 야상 같은 느낌으로 나름 엄마 옷의 세련됨을 넣으려고 되게 최선을 노력을 다한 거예요. 엄마 옷의 세련됨. 엄마 옷은 엄마 옷인데 거기에 좀 투버튼 넣고 멋스럽게. 그래서 멋쟁이 언니들은 이렇게 입고 좀 귀염귀염한 언니들은 이렇게 입고 뚱뚱한 언니들은 저렇게 입고.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5호 사이즈인데 일단 사이즈 크기 사이즈는 이만해. 옷이 종이로 펼쳤을 때 재단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사이즈. 저는 처음 오신 언니들은 제가 화면 통통해 보이지만 통통하긴 해요. 근데 상의가 44반 5호를 입고 하의는 5호를 입어요. 자, 모든 옷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커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자기 자리가 있고 이 어깨의 선도 그냥 그대로예요. 이렇게 나왔나 봐. 이게 잘못돼서 뜬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나 봐. 그러면 등치 있는 언니들의 소매가 살살살 올라가면 요 정도 되겠지. 살도 따지면. 네, 저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있고. 자, 주머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머니는 없네. 자, 올라가 볼게요. 네, 흰 블라우스는 검정이랑 두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엉덩이도 가려주고. 근데 제가 아까 이 특징이 길이감이 길어 보이는데 짧아 보이게 하는 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길잖아. 긴데도 귀염귀염하게 귀엽게 잘 잘랐어. 스트링이 앞에만 있는 거죠? 앞에만 있는데 요 스트링을 더 날씬하면 더 넣어도 되고 빼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매니저님이 했는지 옷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딱 맞게 너무 땡기지도 않게 잠궜을 땐 요런 느낌 이렇게 입는 거지 시원하게. 이제 지금 소매를 넣었어요. 그럼 요런 느낌으로 여성여성 하기도 하지만 뭔가 멋스러워 보이고 엉덩이랑 이 배를 다 가려주지만 여름 아우터로는 참 활용도가 높고 세련되고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도 앉아있을 때도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은 태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단 뱃살이라든지 모든 거는 가려지고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지금 스트링을 풀었네. 그러면 일단 잠바로 입는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이거 긴팔 입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조끼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세련되게 이건 세련된 스타일로도 연출 가능한 멋쟁이 언니들 있죠. 이렇게 그냥 언니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인견의 촉감과 인견의 결이 그대로 있는 이 구김까지 이렇게 보면 그 인견이 특이한 그 구김이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아 이건 100% 인견이다. 그리고 이게 몸값에 부딪혔을 때 그 시원함. 우리 언니들 인견 좋아하시잖아요. 야, 참 인견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비스코스래. 과학의 발전으로 천연 물질로 쓰지 않고도 그 느낌을 그대로 내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와, 살짝 살짝 뒤로 뒤집어지는 게 패션인지 아니면 옷이 뒤로 가는 옷인지
입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이 이렇게 딱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딱 떨어지거나 뭐 야 똑 떨어지고 똘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옷은 멋스러운 옷이긴 해요. 근데 입었을 때 뒤로 넘어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면 그게 디자인이고, 만약에 뒤로 넘어가는 게 불편하다 하면은 그거는 제가 이 방송 이거 보시는 언니, 이거 갖다 준 언니들 아휴 쟤 또 저런 말 한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텐데 한번 입어볼게요. 자, 제가 이걸 입었는데 있는 그대로 여기 살짝 넘어가네. 여기가 네네네.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땡기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땡기면 그치. 근데 네. 이게 넘어가도 이게 넘어가라고 있는 건가 봐. 그건 자연스럽게 그쵸. 넘어가는 거가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맞는가 봐. 이게 네네. 나는 약간 이렇게 입었다가 아니요 어깨 보니까 넘어가는 게 맞는 이게 것 맞는가 봐. 네. 이게 그리고 뒤에 라인이, 근데 이게 넘어갔을 때 불편하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 생각의 차이인데 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아까 말하는 게 옷은 입어봐야 한다니까. 세상 이거 봐,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팬츠가 이렇게 예뻐 보여요. 밑에 라인 보세요. 그냥 뚝 떨어지게 각지게 해도 되는 거를 살짝 그 옆에 라인을 줬어요. 이게 여신바지 특징이야. 그냥 뭐 이렇게 뭐 배도 봐봐요. 이런 야구르트 바지, 이런 몸빼 바지가, 이게 여신 바지가 참 놀라운 바지인가. 이 바지가, 이 바지 하나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 좀 이렇게 바지 하나를 입었는데, 네 그러네. 목라인도 이쁘고 뒤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라인인 거야. 이 뒤가 목라인. 밑단도 두 겹으로 되어 있네요. 밑단도 라인. 이중에다가 그리고 제가 옷은 입어봐야 된다니까. 이 색깔 참 이쁘다. 시원해요. 네. 이게 비스코스가 실크를 대신한 뭐 그런 레이온이나 이런 부드러움인데 시원해요. 그 인견의 느낌이 있어요. 에어컨 밑에 가면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그 부들거림? 지금 이 바지랑 입어도 예쁘지만 여기 밑에는요 청바지랑 입어도 되고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되고, 그 바지는 밑에가 살짝 항아리인 줄 알았는데 참 희한한 게 이 바지가 참 매력적이야. 이 바지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세상에 이런 그냥 시장에서 팔 듯한 이런 게 이렇게 다른 거. 그냥 이렇게 해도요 엄청 멋스러워요. 자, 이게 신기하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부터까지가 다 나를 오늘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멋스럽게 하나